안녕하세요. 분홍 오대마리 삽목 2탄 드디어 시작합니다. 자, 먼저 준비된 삽수를 트레이에 꽂습니다. 착착착착 잘 꽂으시면 돼요. 네, 높이를 구별해서 꽂아요. 높이를 지금 저 나름대로 뒤쪽에는 높은 거, 키가 큰 거, 앞쪽에는 낮은 거 이렇게 구별해서 꽂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. 저는 뒤쪽은 높고 앞쪽은 조금 낮게 그렇게 꽂았거든요. 왜요? 이유가 뭐예요? 왜 그렇게 꽂아야 되지요? 왜일까요?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바로 바람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작은 아이들이 뒤쪽에 있으면 치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키 큰 아이들 속에 파묻혀도 애들이 잘 성장하기가 어렵답니다. 바람도 들어와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햇빛도 잘 안 들겠지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는 뒤쪽은 높은 거, 앞쪽은 작은 거 이렇게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손에 왼손에 삽수를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꽂아요. 꽂다가 보니까 앞에 한번 꽂았다가 뒤에 한번 꽂았다가 막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. 높이가 이거 좀 가운데쯤, 높이가 이건 뒤에쯤,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하면서 하고 있었어요. 옆에 사장님을 딱 보니까 사장님은 한 손에서 착착착착착착 숨도 쉬지 않고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쉬지 않고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꽂으면 꽂는 대로 그 높이가 딱 맞아요. 그게 참 경력이고 연륜인 것 같았어요.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꽂고 있는 거 보시면 저는 뒤쪽에 높은 거, 앞쪽에 낮은 거 이렇게 해서 판을 세워서 바람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분은 가운데 제일 높은 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요. 네, 그런데 이제 저것도 삽목 잘 하시는 분들은 꽂을 때 한 번에 쏙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한 번에 쏙 잘 꽂아야 된다. 네, 이제 자막 나오네요. 사장님은 순서대로 잘 삽목하시는데 저는 잘 안 돼요. 잘 안 돼요. 그래서 사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니 바둑 두나? 이러시는 거예요. 니 바둑 두나? 와, 그래서 배가 빵 터졌어요. 하하하하, 그냥 웃었어요.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이건 낮으니까 앞에 가야 돼. 이거 높으니까 뒤에 가야 돼. 뭐 뿌리만 잘 내린다면 뭐 크게 순서는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. 네, 제가 지금 한 판을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. 자, 볼까요? 이제 몇 칸 안 남았네요. 근데 꽂다 보면 재미도 있어요. 재미가 있고 나중에 뿌리가 내린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초보니까 제 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. 참고만 하셔서 저처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이제 다 돼갑니다. 다 돼가요. 이제 완성이 짠! 완성, 한 판이 완성되었습니다. 잘 꽂았나요? 요거 제가 한 거 보이세요? 와! 이렇게나 많이 삽목을 했습니다. 물론 사장님 것도 좀 들어있어요. 자, 그리고 삽수는 이렇게 가지런히 두시면 편해요. 그래서 한 묶음씩 이렇게 쥐고 쥐고 하시기 도움이 될 거예요. 네, 이렇게 먼저 삽수를 깨끗하게 정리해 두시면 하실 때 편하고, 그리고 두 번째, 꽂기 전에 발근제를 살짝 묻혀서 꽂아주시면 더 좋아요. 네, 그러면 또 지금 뭐 흙이나 기타 궁금하신 거 있지요? 요런 거 남겨주세요.